얘는요 어떻게 강제로 제가 그런 짓을 해요. 저 정말 진심으로 수진이한테 사과했다고요. 수진이도 저 그날 용서했고요. 내가 진짜 미안해. 어?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로. 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수진아. 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확인한 그 시간을 어떻게. 수진이 그 말 한마디예요. 저는 그냥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이 돼버렸어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시각, 사건 장소, 행위 태양 등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사소한 불일치로 치부를 해버리면서 유독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워서 더 피고인을 의심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훈아. 네. 너 진심이냐? 네. 너. 네 모든 걸 걸고 나한테 약속할 수 있지? 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통과하여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도 같은 당으로 출마하는 겁니까? 지금 뭐 본인 생각이겠죠. 권유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